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의 센터 김상우, 7번의 센터 강민, 11번의 레프트 박건휘, 13번의 센터 강성래, 14번의 레프트 김동민, 17번의 라이트 이창준입니다. 홍익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1번에 말씀해주셨듯이 레프트였던 누경민이 라이트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누경민, 3번의 센터 재경목, 4번의 레프트 주성찬, 11번의 센터 강대훈, 16번의 레프트 정성규, 18번의 센터 전진선. 단순한 속공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시간차 공격이나 양쪽 날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경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 속공! 좋았죠. 김상우 선수의 싱글 토스 좋았고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성규 서브. 정성규 서브 강하게! 그대로 서비스! 정성규! 아, 확실히 서브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네. 네, 네트 긁히면서 이창준! 아, 다시 한번 전준선 선수! 전준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브로킹 2득점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규 이번엔 강하게 그대로 서브 득점!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정성규 서브에이스 두 개째! 자, 이번에도 정성규입니다. 정성규 오늘 서브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서브 에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브 에이스로 지금 벌써 그렇죠. 자, 오랜만에 목포대학교 서브 강민 안전하게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습니다. 연타로 넘기고요. 아, 건져냈어요. 네. 반대쪽에서 이창준! 라이트에서 반크로스 공격 좋았습니다.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강성래 서브. 아, 리시브 또 그랬어요. 자, 정성규가 준비하죠. 자, 하지만 정성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한번 끊어주네요. 그렇죠. 특히 영리하게 손목만 끊어서 딱 공격을 해내는 부분들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익대고요. 홍익대학교 그대로 넘겨봤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자, 목포대학교! 대각 공격! 13번의 송찬욱 선수의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갔는데요. 서버가 네. 좋은 선수거든요. 자, 송찬욱 강하게 한번 해볼까? 다이렉트! 이번에는 전진선 선수의 다이렉트 공격! 전진선! 서브가 좋은 강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의 서브. 네, 불안했어요. 속공 연결. 자, 찬스 왔어요. 자, 목포대학교의 찬스 볼. 자, 라이트에. 자, 이창준. 이창준!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라이트에. 한 번 더 갑니다. 자, 블록 득점. 전진선. 중요한 브로킹 성공해내네요. 홍익대학교의 이 승리. 아주 집중력 돋보였습니다. 또 토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자, 다시 한 번. 이번에 네트 긁히면서 운까지 떨어지네요. 한번 서브 득점. 정성규. 연속 서브 득점 정성규. 아, 벌써 다섯 번째 서브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죠. 자, 목포대학교. 자, 날발 블록해. 하지만 재경목 선수죠. 자, 이창준의 서브. 자,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요. 이창준. 홍익대학교 속공으로. 라 김동민! 아, 김동민! 김동민의 득점! 연속 득점 목포대학교! 스코어 4-3! 학교가 두 점 뒤져 있습니다. 자, 강민의 서브죠. 홍익대학교 센터 쪽에 시간차! 아, 다시 한번 조성찬! 라이트 쪽에서 리시브를 하고 중앙을 파고드니까 그 이후에 빠른 시킥, 또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가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서브 목포대학교! 자, 블록핵! 정성규! 자, 이창준 선수가 라이트에서 마치고 다시 정성규가 서브 준비. 정성규는 강하게 가죠! 긁히면서 들어왔어요. 목포대학교 내가 대각 찍혔습니다. 이창준! 이창준이 해줘야 됩니다. 또 김상우 세타의 이 공격에 대한 브로킹들은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이창준! 아, 들어왔어요! 네, 살려내나요? 네, 살려냈습니다. 자, 찬스 왔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민을 이용하지 않고 김동민입니다. 김동민 선수 레프트에서의 시킥, 빠른 시킥 통했습니다. 조성찬의 서브. 스코어는 23-18, 5점 차입니다. 조성찬 서브 강하게. 네, 김동민. 그렇게. 김동민의 서브. 목포대학교. 김동민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네트 긁히면서 들어갔고요. 홍익대학교 레프트에서! 정성규! 정성규가 2세트를 끝내네요.
또 강력한 서브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모포대학교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서브 강하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자, 조성찬 선수의 마무리!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재경목. 이번엔 홍익대학교입니다. 때려봤습니다만 발로 살려냈고요. 넘어! 자, 아, 네. 어려웠죠. 지금은 흡사 족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쉰 김동민. 과연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김동민 서브 강하게 가봅니다. 자, 홍익대학교 라이트에서 아~ 찍어봤습니다. 오경민, 오경민의 득점. 네. 재경목 서브. 네. 자, 유효블록 됐고요. 박건희가 때리고 블록킹 됐고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하지만 블록킹을 내고 있는 이창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노경민의 공격을 제대로 막았습니다. 노경민 선수와 이창준 선수 이 리시브 성공률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상우의 서브.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어요. 네. 자, 먼 거리에서 때려봅니다. 아, 되게 됐고요. 자,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공격이죠. 레프트에서 박건희가 아, 이번에도 성공. 박건희가 연속 2득점. 그것도 큰 하이볼 상황에서 만들어낸 그 부분을 닫고 있었습니다. 22대 18. 자, 김세훈의 서브. 자, 목포대학교 김세훈. 자, 들어갔어요. 자, 홍익대학교입니다. 때려봅니다. 아, 하지만 블로킹 맞고 안테나를 맞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조성찬이 하나 해주네요. 자, 조성찬 서브. 오늘 조성찬 선수 정말 팔방미인의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성찬 서브 넣어줬어요. 안전하게 불안했고 자, 바로 넘어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쪽이에요. 자, 정성규죠! 아, 정성규 선수! 슈스 만드는 정성규! 강대윤 선수의 강대윤의 서브죠. 네. 안전하게 가죠. 자, 목포대학교 속공으로!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이번에 홍익대학교 찬스. 정성규 쪽이죠. 정성규 쪽이죠! 하지만! 브로킹 해내고 있는! 김세훈이죠. 그렇습니다. 김세훈 선수. 김세훈의 블록킹! 세 번째 브로킹 성공해내주고 있습니다. 이 김세훈 선수. 브로킹과 서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김상호의 서브 속도를 연결! 블록킹! 그렇죠! 박건희! 박건희의 블록킹! 전진선 선수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목포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을 완전히 회복해서 공격이 가능하지만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창진의 강한 서브요. 자, 레페트에서 자, 디그 됐어요. 디그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이번에 이창준인가요? 자, 브로그아웃 됐습니다. 역시 또 그렇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창준 선수의 공격 득점이 기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에서 라이트에 김동민. 좋은 상황이 변출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9고요. 자, 이번에 라이트에서 라이트에 노경민. 노경민 선수 또 줄여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죠. 그렇죠. 김보원의 서브. 받아내는 목포대학교고 블록해. 전진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전진선의 블락샷. 서브권 안전하게 네트 살짝 긁히면서 들어갔습니다. 레프트에서 아, 그대로 조성찬 선수의 차력이 조성찬의 득점. 자, 계속되는 송창욱의 서브. 이번에 아, 강하게 자, 김동민 방향. 김동민 블락킹 됐어요. 아, 테커버. 이번에 목포대학교 반대쪽 이창준 쪽. 자, 이창준 선수 그대로 터치업. 찬영이 오늘 경기에 팔색조 조성찬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 번에 넣었고 다이렉트. 자, 다이렉트 노경민. 그 말끔히 메꾸는 이 조성찬 선수의 기용.